안녕하세요. 닥터 유 유태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남친 쉽게 헤어지기입니다. 현재 연애 중인 여성이 해당이 되겠죠. 쉽게 헤어진다는 것은 기간이 중요합니다. 3개월 내에 남친과의 관계를 깨끗이 정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새로운 남친을 사귀고 있거나 아니면은 새로운 남친을 사귈 준비가 되어 있거나 이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내가 남친을 찾던, 남친이 나를 찾던, 아니면은 합의하여 헤어졌던, 이거는 사실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렵게 헤어지기는 어떤 경우일까요? 최소한 7가지가 있습니다. 7가지. 네, 그첫 번째는 나의 선폭풍이 3개월 이상 지속될 때. 선폭풍이라는 것은 헤어지고 나서 내가 느끼는 고통입니다. 이 고통이 굉장히 크거나 아니면은 남친을 못 잊는 겁니다. 그리워하고 남친 주인을 맴돌고 찾아가고 애걸하고 이것도 안 되면은 복수심을 갖다가 불태우고 이게 이제 3개월 이상 지속될 때, 네, 이게 이제 첫 번째 경우고요. 두 번째 경우는 거꾸로겠죠. 남친의 선폭풍이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겁니다. 거꾸로 남친이 나를 그리워하고 고통이 크고 내 주위를 맴돌고 찾아오고 애걸하고 이것도 안 되면 괴롭히고 스토킹하고 이것도 안 되면은 폭력적이 되고 네, 이게 이제 두 번째 경우입니다. 세 번째 경우는 헤어질 명분 쌓기입니다. 나는 이제 계속적으로 잘해줍니다. 남친한테. 그런데 남친이 나한테 잘못한 점 요걸 갖다가 하나하나하나 꿰고 있는 거죠. 이렇게 축적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헤어지겠다. 이렇게 명분을 쌓아가고 있는 거죠. 요게 이제 세 번째고요. 네 번째 경우가 못되게 해서 떨어져 나가게 하기입니다. 잘 연락 안 하고, 잘안 만나주고, 그리고 일부러 쌀쌀 맞게 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절대로 헤어지라는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스스로 물러나게 하는 거죠. 다섯 번째 경우가 이별 연구하기입니다. 아름다운 이별, 멋진 이별, 아니면은 뭐 이별 여행 후 이별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별을 연구하는 거죠. 이게 이제 다섯 번째 경우입니다. 여섯 번째 경우는 시험하려고 헤어지기입니다. 나는 남친이 없으면 못 살아요. 그런데 남친도 내가 없으면은 못 살까? 이게 이제 고민인 거죠. 네, 그래서 일부러 헤어지자고 해요. 나를 붙잡게 만들려고 이게 이제 시험하려고 헤어지기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요, 후폭풍이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것입니다. 후폭풍이라는 것은 헤어지고 나서 한참 후에 느끼는 고통이죠. 뭐 그게 1개월 후일 수도 있고, 뭐 3개월 후일 수도 있고, 뭐 1년 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움, 뭐 절망감, 다시는 뭐 다른 남친을 사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심지어는 복수심, 뭐 이런 것들의 고통을 갖다가 계속 느끼는 겁니다. 또 관계 회복을, 네, 헤어진 남친과의 관계 회복을 시도하기도 하죠. 찾아가기도 하고, 연락하기도 하고, 맴돌기도 하고, 애골복골 하기도 합니다. 네, 이게 3개월 이상 지속될 때가 어렵게 헤어지기입니다. 헤어지는 것은 남자가 어려울까요? 여자가 더 어려울까요? 네, 여자가 더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요, 관계의 친밀감이 여자가 훨씬 더 강합니다. 그래서 남자는 이 서로 또 같이 이렇게 이게 됩니다. 근데 반면에요, 여자는 일심동체입니다. 아, 이렇게 되죠. 네, 이 관계를 하는데 서로 방법이 다른 거죠. 그렇게 되는 이유는요, 여성들이 그이 정체성에 있습니다. 여성들은 홀로 존재한다기보다는 남이 내 안에 크게 들어와 있거든요. 네, 그것을 이제 어렸을 때부터 한번 본다고 한다면, 청소년기 때 여성들은 베스트 프렌드를 사귑니다. 남자들도 그렇기는 해요. 베스트 프렌드가 있긴 하지만은 그 친밀성의 강도가 다르죠. 그래서 베스트 프렌드가 되면은 여자끼리 베스트 프렌드가 되면은 모든 것을 다 합니다. 네, 그리고 생각도 같고요, 행동도 같고, 이게 이제 서로 거의 일심동체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연애할 때가 바로 남친이 됩니다. 그 대상이. 결혼하면 그게 누가 되겠어요? 네, 그게 남편입니다. 아이를 낳으면은 당연히 아이가 나하고 일심동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상당수의 여성에 있어서 정체성의 확립, 즉 스스로 독립하는 시기는요, 아이들을 갖다가 다 출가시키고 낳은 이유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중년 이유가 되겠죠. 아, 이렇게 남이 나한테 크다 보니까 아, 그 남이 없어지면은 나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노래가 있죠. 그대 없이는 못 살아. 나 혼자서는 못 살아. 네, 이것이 더 여성들한테 절실합니다. 그 남이 아프면 나도 아픕니다. 그 남이 잘못되면 나도 잘못되는 거고요. 그 남이 큰일이 나면은 나도 큰일이 난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여자가 헤어지기가 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친 쉽게 헤어지기를 이제 해볼까요? 네, 그첫 번째는요. 지금 사귀고 있는 남친이 결혼 대상인가 아닌가의 질문입니다. 네, 결혼할 사람이 아니라면은요. 어차피 헤어져야 됩니다. 네, 단지 시간의 문제이죠. 결혼은 물론 평생 같이 하는 겁니다. 반면에 연애는요, 단지 지금 같이 하는 거죠. 쉽게 하기에 두 번째는요, 지금 헤어질 것인가, 아니면은 나중에 헤어질 것인가. 나중은 이제 상교를 말합니다. 상교를 헤어질 것인가의 선택입니다. 나중에 헤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면은요, 아예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지금 헤어질 것이다. 그러면 바로 헤어지세요. 헤어질 명분 만들 필요도 없고요. 나중에 올 후폭풍을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세 번째는요. 내가 헤어진다고 하더라도 아, 미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내가 미안해하잖아요. 그러면 남친은 나를 더 미안하게 합니다. 그래서 절대 헤어지지 않죠. 내가 두려워하잖아요. 그럼 남친은 나를 더 두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절대 못 헤어지게 하죠. 네 번째 쉽게 하기는요, 남친을 시험하지 말라입니다. 남친을 시험하잖아요. 네. 근데 한 번은 받아줘도요, 그게 반복되면은요, 결국 그것 때문에 남친이 나를 헤어집니다. 남친 시험하는 것보다는요, 남친이 나를 좋아하게 만드세요. 그게 더 좋은 방법입니다. 남친이 나를 더 좋아하게 만드는 방법은요, 그냥 남친이 좋아하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다섯 번째는요, 이별의 추억 만들지 말라입니다. 아, 이별은요, 나와 남친의 치열한 현재입니다. 아름다운 이별, 멋진 이별, 이것은 뭐 소설이나 영화, 그리고 드라마에만 있습니다. 따라하지 마세요. 그것보다는 또 다른 치열한 사랑을 만드는 것을 시작하세요. 자, 여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남친이 나를 헤어지자고 할 때, 네, 이게 이제 제일 어렵겠죠? 네, 이때 잡지 마시라는 겁니다. 당연히 선폭풍 겪어야 되겠죠? 네, 3개월이면 충분합니다. 또 잡으려고 노력도 해봐야 되겠죠? 네, 이것도 3개월이면 충분합니다. 네, 충분히 하셨으면은요, 이제 새 남자친구 사귀기를 하세요. 네, 지금 해도 되고, 3개월 내에 하셔도 됩니다. 아, 그런데요, 그 남친 사귀기가 아, 내 자존심을 회복하거나 아니면은 복수심 때문에 하시면 안 됩니다. 헤어지면요, 내 사랑의 끝이나 실패가 아닙니다. 더 좋은 사랑을 하기 위한 과정일 따름이죠. 아, 이번이 첫 번째 헤어짐이라면은요, 아직도 더 많이 헤어져 봐야 합니다.